예, 신영성 총영사가 저희 LA팀을 방문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부임하신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한인 커뮤니티 현황을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지난 한 달여 동안 나름대로는 부지런히 우리 한인 사회 지도자들도 만나고 또 로컬 정부 관계자들도 만나고 나름대로 파악하느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LA나 남가주뿐만이 아니라 아리조나, 뉴멕시코 이런 여러 지역을 우리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지난 1개월 동안 여러 지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준비는 갖추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인사회 화합을 평소에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그게 단체들의 분열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지금 한인회가 분열이 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인사회 분열을 봉합한다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재외 동포 사회도 이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방향성, 지향성을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좀 폭넓은 의미의 화합, 대화 이런 걸 의미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두 한인회가 지금 분열이 됐는데 그걸 다시 화합하기 위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도 짧게 지금 말씀하십시오. 나름대로 여러 형태의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간 내에 제가 또 새로운 총영사가 부임을 했으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신다는 의미에서도 그분들이 좋은 선물을 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합니다. 예. 예. 지금 내년에 있을 재외국민 선거가 가장 큰 그 관건인 것 같은데요. 한인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총영사관에서 어디다 중점을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준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에 우리 선거관리관이 부임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공관에서 내년에 다가올 선거를 준비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행정적인 체제를 갖추는 문제가 하나 있고 우리 동포사회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거 관련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 제도로서는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 제약 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본부에 잘 전달을 하고 있고 가능한 대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본국 정부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의 법률 제도 또 앞으로의 그 선거 절차 운영 또 선거의 이슈 이런 것을 충분히 동포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국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을 하는 한편 현지에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영사관에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중점을 두고 이렇게 업무를 계획하고 계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인들이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 한인 지도자분들이 많이 나와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던진 화두가 소위 2세 교육, 문화, 그리고 정체성 이런 세 단어를 제가 화두로 던진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업무에 어떻게 환치가 될는지 하는 문제는 두고두고 고민해야 되겠지만은 아마도 제 판단으로서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한인사회 동포 구성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업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인들에게 한 말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국이 국민소득 2만 불 또는 G20을 유치한 국제사회의 위상 이런 걸 넘어서서 역사에 소위 우리 민족사회에 있어서 큰 획을 끊는 새로운 전환기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750만 우리 동포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국제사회를 경영한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으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다이멘션을 찾아가지고 한인사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국제사회로부터 존중을 받는, 존경을 받는 또 부러움을 사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도록 저희 힘을 합쳐서 같이 노력하기를 촉구합니다. 아마 이미 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은 정말 희생, 사랑 이런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 민족의 특유의 미덕을 발휘해서 한인 사회가 우길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교민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영성 총영사를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